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제가 쓰는 2015년도에 구입한 노트북이 있어요. 열어보면 상남자의 핑크. 하지만 세월이 세월이니만큼 인터넷을 하나 들어가도 오 떴다. 유튜브에 들어가도 오 떴다. 사람이나 기계나 세월은 이길 수가 없죠. 차라리 스마트폰이 더 빠르겠다. 차라리 스마트폰 화면을 크게 해서 인터넷 하는 게 낫겠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예전 영상에 있던 삼성 덱스패드.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덱스패드가 나오죠. 덱스패드 아랫면에 충전 케이블 연결, 모니터 HDMI 케이블 연결, 무선 키보드 마우스, 수신기 연결, 그리고 갤럭시 S8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윈도우 환경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삼성 덱스가 있죠. 스마트폰의 스펙만 허용된다면 창을 10개 이상 동시에 띄워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하지만 덱스패드는 출력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대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지 이러한 형태의 휴대용 터치 모니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갤럭시 아래쪽에 C타입 케이블 연결, 그리고 모니터 왼쪽에 있는 단자에 이렇게 주렁주렁 연결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이 부분에 노트북처럼 키보드랑 터치패드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응? 협찬? 와디즈? 당신의 스마트폰을 고성능 노트북으로? 야, 이건 너무했다. 130만원대 노트북이 당연히 빠르지. 바나나북? 아, 노트북 모양으로 케이블 연결해서 덱스를 사용해라. 오, 14인치에 1.2kg? 이거 얼마야? 가격도 개념 없는 거 아니야? 아슬아슬하게 30만원이 안 넘는다.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일단 박스 디자인을 살펴보면 뭐야? 아무것도 없고 그냥 노트북 모양의 바나나북만 그려져 있어요. 심플리 이즈 베스트 한번 열어보죠. 앞에 종이가 보이는데 스마트북 사용자 설명서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서가 쓰여 있어요. 뒷면은 설명서 뒷면은 이렇게 써 있고요. 어우, 종이가 너무 길다. 저한테 보내준 건 14인치 모델인데 13.3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다른 모델 하나 더 있나봐요. 이쪽에 있는 케이블은 USB-C 타입 케이블, 덱스 연결용이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아답터. 아답터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출력은 12V에 3A. 이게 본체인가 본데 비닐을 빼보면 오! 바나나? 약간 오돌도돌하게 만져지는 바나나 로고가 있어요. 왜 이름을 바나나로 지은 걸까? 애플처럼 과일 컨셉인가? 노트북 디자인도 살펴보면 열어보면 오! 처음 들어보는 회사 제품이라 디자인이 되게 이상할 것 같았는데 그냥 깔끔해요. 노트북 키보드 쪽 모양, 그리고 옆면에는 USB-C 타입 단자, 이게 덱스랑 연결되는 단자겠죠. 그리고 HDMI 단자가 있는데 이건 출력 단자가 아니라 입력 단자래요. USB 3.0 허브. 그리고 반대쪽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충전 단자인데 약간 아쉬운 건 전용 충전기로만 충전이 된대요. 이어폰 단자, USB 3.0 단자가 하나 더 있고 마이크로 USB로 용량 확장을 할 수 있는 단자. 그냥 얼핏 보면은 노트북이랑 똑같아 보여요. 일단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고 전원을 한번 켜보면 오! 바나나북! 스마트폰을 연결해 달래요. 그래서 이쪽 단자에 USB-C 타입 케이블을 연결하고 스마트폰을 연결해보면 오! 충전! 아래쪽에서도 화면이 까매지지 않는 거 보면 일단은 IPS 계열인 것 같아요. 리뷰를 해야 되니까 충전기를 꽂아놓고 하죠. 일단은 충전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반대쪽에 충전 중일 때는 LED가 깜빡여요. 먼저 터치패드 부분을 봐보면 노트북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방법이 동일하고 터치패드 왼쪽 아래가 왼쪽 클릭, 오른쪽이 오른 클릭 이렇게 눌리거든요.
그래서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아이콘을 열 수 있고요. 오른쪽 걸 이렇게 누르면 오른 클릭. 윈도우처럼 창체되어도 이렇게 시킬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크기로 돌아오고요. 이쪽에 있는 X를 누르면 다시 닫아지고. 터치패드는 간단한 용도로는 괜찮은데 작업할 때는 귀찮으니까 USB 단자에 무선 마우스를 연결하면 이렇게 윈도우랑 동일하게 왼 클릭, 오른 클릭 다 가능하죠. 그래서 네이버 열어보면 휠로 스크롤 다 가능하고, 다음으로 키보드 부분을 봐보면 펑션 키를 누르고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 노트북을 사용해 봤다면 익숙하죠. 펑션 키 누르고 F1을 누르면 배터리 잔량은 이 녀석의 잔량이죠. 마우스를 따로 놓고 마음껏 타자를 치다 보면 가끔씩은 손이 이쪽 터치패드를 터치해서 포인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펑션 F2번을 눌러주게 되면 USB로 연결된 마우스만 움직이고 이쪽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누르면 풀리고요. F3번은 음소거, 자체 스피커 음소거죠. 한 번 더 누르면 풀리고, F4번은 볼륨 내리기, F5번은 볼륨 올리기, F6번은 밝기 내리기, F7번은 밝기 올리기, F8번은 모니터 화면만 끄기. 다시 한 번 누르면 모니터 켜지고요. 나머지 F9, F10, F11은 미디어 키, 그리고 이쪽에 넘락 키가 있는데 키보드 부분에 파란색 숫자가 있잖아요. 원래는 정상 키로 인식하다가 넘락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파란색 숫자로 인식을 해요. 한 번 더 누르면 원상 복귀. 다음으로 덱스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전에 덱스 모드를 사용해 본 적은 있지만 혹시나 조금 더 업데이트가 있는 건지 살펴볼게요. 먼저 스마트 쪽부터 보면 화면을 내려보면 오디오 출력 쪽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휴대전화에서 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스피커에서 날지 정해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눌러주면 이 녀석한테 소리가 나는 거고, 내 휴대전화를 눌러주면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휴대전화를 터치패드로 사용하기를 눌러주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마우스 터치패드로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크린 미러링 전환 눌러주게 되면 덱스 모드가 아닌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미러링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다시 내려서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덱스 모드 전환. 스마트폰 부분은 살펴봤고, 덱스 모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윈도우랑 정말 흡사하게 왼쪽 아래 이 점점점으로 돼 있는 걸 눌러보면 깔아놓은 어플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화면이 나오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하고 싶으면 오른 클릭한 다음에 홈에 바로 가기 추가 눌러주면 이렇게 생기죠. 점점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키는 뒤로 가기, 홈키, 최근키. 마우스를 움직여서 다시 불러올 수가 있죠. 이쪽에 있는 화살표는 트레이 아이콘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집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은 눌러주게 되면 스크린 미러링으로 그대로 전환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마우스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서 다시 덱스로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콘은 아까 전에 해봤던 스마트폰을 터치패드로 사용하기,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콘은 익숙한 블루투스, 그리고 와이파이, 그리고 비행기 모드, 그리고 스마트폰의 배터리 확인. 바로 오른쪽에 세모 모양을 눌러주면 스마트폰에서 상단을 내렸을 때처럼 토글 키가 나오고요. 물음표를 눌러서 웹사이트 아니면 덱스 사용방법 이런 걸 열어가지고 덱스 설명서를 볼 수가 있고요. 덱스 사용방법 중에 새로운 기능 경험해보기 들어가면, 덱스 실험실이라고 있어요. 들어가면 몇몇 프로그램은 창모드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강제로 창모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주의할 건 수동 앱 크기 변경이 켜져 있으면 어플마다 비율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최근 사용 앱 자동 열기를 활성화해주면, 예를 들어 플레이스토어를 내가 실행했다가 덱스를 해제했다가 다시 연결해주면 덱스를 해제하기 전에 바로 실행했던 프로그램을 바로 띄워주는 기능이고요. 이쪽에 있는 조그만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은 한번 누르면 스마트폰 잠금 모드가 되고요. 키보드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키보드가 뜨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음량은 소리 조절. 액자 같은 아이콘은 한번 눌러주게 되면 이대로 스크린샷해서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갤러리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방금 전에 스크린샷한 게 있죠. 그리고 날짜 부분을 한번 클릭하면 구글에 동기화된 달력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덱스는 케이블을 연결해놨으면 이거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별개로 떨어진 듀얼 모니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쪽에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아주 재미있는 플레이신 채널에 들어가서 이렇게 스마트폰은 유튜브를 보는 상태에서 바나나보게 덱스에서는 인터넷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확대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스마트폰에선 다른 거 하면서 덱스 쪽에서는 창을 여러 개 열어놓고 다중 작업이 가능하죠. 전화가 온다고 해도 여기서 그냥 받으면 되고 이 화면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계속 켜져 있어서 번인이 걱정된다면 전원키를 한번 눌러서 이쪽 화면을 꺼도 얘는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덱스 자체에서 지원하는 단축키가 있는데 창이 여러 개 열려있는 상태에서 윈도우 키티 누르면 모두 최소화,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원상복귀, 그리고 활성화된 창 하나를 닫고 싶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Alt F4를 누르면 닫히고요. 그리고 윈도우 키 L 누르게 되면 화면 잠금, 윈도우 키 F는 파인더 열기, 윈도우 키 N은 퀵패널 열기, 윈도우 키 Q는 빠른 설정 열기, 그리고 Alt 탭은 활성화된 윈도우를 이렇게 탭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서 Alt를 띄워주면 그게 활성화되고요. 윈도우 키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제까지 실행했던 프로그램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뒤로 가기 누르는 것처럼 활성화된 창을 ESC를 누르면 뒤로 가기로 닫히고요. 가끔가다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뒤로 가기는.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창 조절인데요. 화면을 내가 반반 나눠가지고 이쪽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이쪽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쓰고 싶으면 마우스로 일일이 이걸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일단 마우스로도 맨 위에 더블클릭하면 최대화, 다시 한번 더블클릭하면 원상복귀, 그리고 키보드로는 좀 더 세세하게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하게 되면 왼쪽에 반 정렬, 윈도우 키 방향키 위를 하게 되면 최대화, 오른쪽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붙고 아래를 하게 되면 최소화. 덱스 모드는 어느 정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바나나북 왼쪽 편에 보면 USB 단자 남는 곳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이거저거 끼워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난 이게 궁금했어. 일단은 제가 사용하던 USB 게임패드, 이거를 연결하면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데서 쓸 수 있나? 오, 인식은 해요. 일단은 아스팔트 8을 해봤는데 오, 잘 먹혀요. 엑셀도 잘 되고 브레이크도 잘 되고 좌우 키도 이걸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날로그 키로도 가능하고 부스터 온! 오, 다 가능하네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인데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만 좀 이상하게 움직여요. 이것도 제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거든요. 다른 키도 안 먹고 그러면 WASD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마우스는 마우스 포인터가 그냥 또 따로 돌고 화면을 움직일 때는 화면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야만 가능하고 주먹을 누를 때는 이걸 또 클릭해야만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네요. 게임패드는 적용되는 게임이 있고 안 되는 게임이 있나 봐요. 그렇다면 두 번째, USB 단자에 스마트폰을 또 끼우면은 어떻게 인식이 될지 모르겠네. 한번 해보죠. 연결해보면 오, 인식이 된 건가? 다운로드 항상 누르면 오, 스마트폰 인식해가지고 LG V50 인식돼요. 내부 메모리에 들어가 보면 오, 마치 컴퓨터에 USB 케이블 연결한 것처럼 그대로 다 떠요. DCIM 카메라 폴더, 오, 카메라 폴더까지 다 인식이 돼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오른클릭 복사, 그래서 갤럭시 S8의 메모리 카드에 오른클릭 붙여넣기 하면 오, 마치 PC랑 그냥 똑같이 인식이 돼서 그대로 파일 복사 그대로 되네요.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PC랑 연결한 거랑 똑같이 인식이 된다. 신기하네. 당연하겠지만 USB는 연결해서 내 파일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식이 돼서 혹시 컨트롤 C도 되나? 드래그 해서 컨트롤 C, 오, 그리고 갤럭시 S8 쪽에 컨트롤 V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단축키도 다 먹네요. USB도 잘 인식되고. 그렇다면 카메라도 바로 연결해서 사진을 뽑을 수 있나? 연결을 하고 켜보면 오, USB로 연결, 다운로드 누르고 항상 오, 카메라도 인식이 돼요. 슬롯에 들어가 보면 오, 제가 찍은 파일들이 지금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4K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라 여기서는 바로 재생은 안 되는데 드래그해서 컨트롤 C, 그리고 갤럭시 S8 쪽에 컨트롤 V. 오, 이렇게 복사도 가능하네요.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다 인식이 되고. 그리고 로드엔티 USB 마이크가 인터페이스가 USB거든요. 이것도 연결해보면 인식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사운드 쪽에 가보면 오, USB 마이크까지 인식을 해요. 오디오 출력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보면 제대로 인식이 된 거 같은데 한번 녹음을 해보죠. 음성 녹음. 오, 외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한대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진입니다. 지금은 바나나북에 연결한 갤럭시 S8로 녹음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와사 아자자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진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를 바나나북에 인식시켜서 녹음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와사 아자자카타파하. 오, USB 오디오 쪽도 안드로이드에서 다 인식을 하나 봐요. 신기하네. 그러면 카드 리더기도 인식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연결해보면 SD카드를 끼워보면 오, 인식해요. USB 저장 매체는 뭐 가리는 거 없이 대부분 다 인식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로지텍 브리오 4K 화상캠 이거 인식하려나? 연결을 해보면 아, 화상캠은 인식을 하지 못하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지? 화면이 꺼져 있는데도 카메라는 동작을 해서 여기에 비춰주고 있네요. 전체 화면으로 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 모드에서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셀카 모드를 해보면, 오, 깜짝이야. 아, 이렇게 아니, 잘생긴 사람이. 셀카 모드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거 신기한데? 그렇다면 USB로 된 오디오 앰프는 설마 이것까지 인식이 되려나?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디오 장치니까 될것 같은데? USB 끼우고 연결을 해주면, 사운드를 오른클릭, 오, USB 오디오 GSS 1000. 오디오 앰프도 인식을 해요. 야, 이거 신기하네. 웬만한 오디오 단자는 다 인식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배터리가 내장된 휴대용으로 사용하라고 나온 제품이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플레이신 영상 정주행을 틀어서 최대 몇 시간까지 배터리가 버티는지 알아보죠. 지금 시간 오전 10시 14분. 대략 4시간 정도 지난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아우,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멈춰. 아까 11시 14분부터 시작했으니까 2시 6분. 4시간이 약간 안 됐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7%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그리고 연결돼 있던 스마트폰 배터리를 확인해 보면 스마트폰 배터리는 100% 계속 유지해졌고요. 한마디로 배터리는 휴대폰 화면을 끈 상태에서 동영상 플레이 시 대략 4시간 정도가 약간 못 미친다. 그리고 충전 시간이 얼마나 될까도 봤는데요. 오후 9시 6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가 지나서 11시 18분 배터리를 보면 99%까지 충전이 됐어요. 그래서 동영상 플레이 시 배터리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 가고 충전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간다. 배터리를 소모하는 작업이 게임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소모 시간 4시간, 충전 시간 2시간은 밝기 100% 유튜브 동영상 플레이 기준. 그리고 보통 기기는 충전을 할때 발열이 제일 많이 심하게 발생하니까 만져보면 이쪽 부분에 발열은 거의 없는데 이쪽 부분을 만져보면 따끈따끈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온도를 봐보면 대략 40도 정도라고 측정이 되네요. 그리고 뒷부분은 여기도 이쪽 부분은 발열이 없고 이쪽 부분이 따끈따끈하고 대략 44도 정도라고 나오네요. 이제까지 아이의 노트북 형태를 가진 바나나북을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아쉬웠던 건 충전. USB-C 타입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모니터의 좌우 베젤이 1cm가 넘는데 이게 조금 얇았으면 어땠지 않을까 싶고요. 무게가 1.24kg인데 100g 정도를 줄여서 1.1kg대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하지만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기본적으로 USB 3.0 포트가 두개 생기기 때문에 웬만한 USB 기기를 바로 연결할 수 있고,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어서 별도의 용량 확장, 블랙박스 메모리 같은 걸 꽂아서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동영상을 볼때큰 화면, 그리고 더큰 소리의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고, 전 유튜브 깝도이님 스타 빨무도 많이 보는데 화면 오른쪽에 채팅을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쪽에서 동영상을 플레이 시키니까 번인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덤이겠죠. 인터넷 하려고 일일이 와이파이를 찾지 않아도 그냥 높은 요금제 사용한다면 바로 연결해서 LTE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덱스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닌 마이크로 HDMI 입력 단자가 있어서 이쪽으로 입력을 받아서 화면 출력 용도로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휴대용 모니터를 리뷰하면서 생각이 든게 차라리 키보드 마우스가 아예 없이 이 부분이 그냥 노트북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리뷰 의뢰 메일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있길래 한번 협찬으로 받아봤어요. 그냥 이거저거 세팅 필요 없이 열고 연결해주면 덱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